네, 지금까지 해본 이 셋업들을 셋업 창에서 할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오리진, 그리고 소재 설정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실 수 있게끔 주사위를 한번 직접 그려볼 건데요. 주사위를 그려서 셋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뭐 모델링 관련된 건데요. 그래도 모델링 팁이 될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될수 있으니까요. 일단 사이즈는 50에 50, 그리고 두께는 50 이렇게 해서 박스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보기 쉽게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놨습니다. 크리에이트 박스 면 선택하시고 50, 50, 50. 예.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캠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걸 모르시면 유튜브에서 퓨전 360 모델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저는 전체 라운드를 5mm를 줬고요. 그리고 포인트 기능을 통해서 이 정중앙에 스케치를 만들고 얘를 패턴, 직선 패턴 기능을 이용해서 기능을 이용해서 12mm, 12mm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어 줍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1번 구멍 뚫어 주고요. 그 다음 모디파이 얼라인으로 면을 바꿔 주고, 여기서 이번에는 2번 그리고 다시 얼라인으로 이쪽 면에 하나, 클릭이 잘안 되네. 둘, 이제 대충 찍을게요. 셋,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이번에는 4번 면, 여기서 여기 클릭하고 선택해주고, 하나, 둘, 셋, 넷. 예, 그리고 다시 안한 데가 여기. 얼라인 하실 때는 이 정확한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점 찍어주시고, 이쪽 면 돌려서 다시, 5가 어떻게 그리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제 마지막 6개. 하나, 둘, 아이고, 조금 다시, 둘. 반대로 됐네요. 다시 한번. 둘, 셋, 넷. 그리고 이 제스처 기능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예,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스케치 하나로 사각형. 다 그렸고요. 요거는, 늦친 김에 색깔도 좀 칠해볼까요? 제가 목표했던 5분보다 짧게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파란색으로 하고, 페이스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페이스 설정해주고, 이 페이스 설정한 건 빨간색. 그리고 여기서도 페이스 잡아주고, 빨간색. 이렇게 하면, 예, 빨간색으로 다 끝났죠. 그러면 이 위에서 요것들은 다 지워놔버리고, 이것도 필요 없겠죠. 지워놔버리고, 요거는 제가 이 퓨전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서,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유튜브 상우전공이라고 폴더를 만들어서 제가 요거를 이 폴더에다가 세이브 주사위. 주사위가 영어로 뭐지? 다이스인가? 다이스. 주사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을 테니까요. 예제를, 와, 난 도저히 요거 따라서 못 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메일 주소 달아주시면 제가 요걸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예, 그러면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예제 폴더로 다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